안녕하세요 친구들, 장떡대입니다.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? 저는 지금 정말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찔 것 같습니다. 친구들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? 친구들 남은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, 덕대형이 우리 친구들 많이 사랑합니다. 오늘 영상은 병원에서 씩씩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준성 친구가 덕대형을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적어주셔가지고 메이커 위시 분들과 우리 준성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. 지금이에요. 불편하세요. 언니 이거 잘 지켰어요. 이거 들어오자마자 누르면 되죠? 아,
감사합니다. 편지 쓰고 아 여기 뒤에는 원희가 그림을 그렸어요. 아, 네. 형한테 편지랑 선물이랑 주고 싶다고. 아, 너무 쿨하게 주는 거 같아. 형아 고마워요 하면서 줘야지. 5만 원이야? 네. 5만 원을 뽑아야 되는 거. 난 이거. 지금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어쩐지 가운데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었는데? 아니에요? 빨리 편지하자. 그거요? 그거는 주성이는 못하잖아요. 오빠는 착한 천사야. 안 해요. 착한 천사야? 그거 왜 가져? 아, 너가 15,000원 하고, 형아 5만원 주고, 아. 와. 와. 이쯤에서 얼마지? 김준성 박수 나오세요. 와. 소중한, 준성이는 저의 소중한 구독자 중 한 명으로 오늘 이런 뜻깊은 만남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즐겁게 참여해 주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한자를 수여합니다. 2019년 8월 17일. 준성이는 길고 힘든 치료를 항상 씩씩하게 이겨내고 엄마 아빠의 건강한 버팀목이 되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2019년 8월 17일. 하나, 둘, 셋. 다음에는 김원희 어린이 사랑스러운 미소와 예쁜 원희는 엄마 아빠 오빠 준성 오빠 준성이까지 내일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었기에 감사한 마음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2019년 8월 17일. 감사합니다.